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어제 또 이제 과하게 공부를 했거든요. 모든 영상을 봤는데 조선의 왕, 영조 이 사람도 약간 임포스터 가면을 썼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왕이 원래 왕 되는 사람 아니었잖아요. 자기 형이 왕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일찍 죽고 자기가 그냥 운으로 된 거잖아요. 자기가 무슨 노력 아니면 실력 때문에 된 거 아니니까 약간 왕이 됐으니까 그 자격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정말 과도하게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그래서 보니까 정말 많은 논문을 썼거든요. 그리고 그런 슬픈 얘기도 봤거든요. 그 아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아들도 완벽하지 않으면 또 자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불안하고 들킬까 봐. 그래서 그런 얘기 들으면서 아 이것도 가면 아닌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또 어떤 다른 임포스터들은 미루기로 가거든요. 미루기 많이 하시죠? 네. 특히 한국에서 보니까 학생들은 다 벼락치기 하거든요. 공부하면서 해오면서. 근데 미루기는 어떻게 보면은 뭐 다 그냥 하는 거고 그냥 게을러서 그렇게 하는 거다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임포스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미루기 하는 이유가 우리 자신한테도 들키고 싶지 않거든요. 어떤 때는 제가 예를 들어 책을 쓰고 싶다.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있지만 지금 바로 쓰기 시작하려고 하면은 어렵거든요. 실수도 하고 힘들고 나 천재 아니구나. 나는 뭐 이 한국말 너무 어렵구나. 들키면 어떡하지? 그래서 안 시작하려고 계속 미루기를 하는 거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이제 가면이거든요. 실패를 숨기려고 하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요즘 드라마 그 안나가 또 안나. 굉장히 이렇게 핫하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 리플리 증후군과 가면 그이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 네. 이제 리플리 증후군 있는 사람들은 가면이 목표예요. 가면 쓰는 게 자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생각했거든요. 그 기생충 네, 영화 있잖아요. 근데 이 가난한 가족이 한 명씩 가면을 쓰는 거잖아요. 척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집에 가서 엄마, 엄마도 해. 이거 척할 수 있어. 그리고 아빠, 아빠도 기사해. 척하, 이게 자랑하는 거거든요. 이게 목표고. 근데 사실은 자기가 척하는 거에 되게 자랑스러운 거거든요. 아. 그게 리플리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기생충만 아니고 다른 이거는 되게 무서운 사건인데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여자가 친구, 고등학교 동창이었나 그래요. 근데 친구 가족을 다 죽였어요. 어? 어? 왜요? 왜냐하면 질투나서. 질투나서요? 네. 질투나서요? 네. 이 친구를 질투해서 친구 역할을 되고 싶었거든요. 아. 친구를 그냥 replace 하고 싶었거든요. 아. 그 남편하고 애들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그냥 다 죽였어요. 그냥 다 죽였어요. 아. 그래서 이거는 imposterism 하고 가면 증후군하고 멀어요. 가면 증후군은 우리가 이렇게 일부러 막 누구 속이고 막 죽이고 이런 거 절대로 아니고 너무 불안해서 그냥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할 수 없이 가면을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많이 달라요. 이제 사실은 임포스터리즘은 가면 증후군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씌워주는 거거든요. 어떤 때는. 그리고 미국에서 동양 사람으로 살면 그런 스테레오타입이 있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백인들이 동양 사람들에 대해서 스테레오타입 가진 게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겸손하다? 겸손하다. 친절하다? 친절하다. 부지런하다. 부지런하다. 맞아, 부지런하다.
진짜 제일 크게 생각하는 건 조용하다. 아, 그래요? 그런 게 약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런 부담을 가져서 약간 아시안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이 또 많은 가면들을 쓰거든요. 조용해야 되고, 얌전해야 되고, 혼자서 그 과도한 노력 하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연구가 나왔는데 Surprising Underperformance of East Asians. 동양 사람들은 사실은 뭐 학교도 잘 가고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하고 막 뭐 대학교도 잘 가고 그리고 회사도 잘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자세히 보면은 동양 사람들은 미국에서 승진을 잘 못해요. 사장까지 못 가요. 이 리더십 포지션까지 못 가거든요. 이게 뱀부 씰링이라고 나오거든요. 대나무 천장. 아시안들이 이상하게 여기 리밋이 있어요. 여기를 못 올라가는 거예요. 아, 거기까지구나. 네. 그 이유가 low verbal assertiveness. 자기 생각, 자기 의견을 말을 안 하거든요. 아, 맞아. 이게 임포스터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절대로 말 안 하죠. 그리고 브레인스토밍 할 때, 토론할 때도 얼마나 어려운지. 왜냐하면 다른 애가 말하면은 그 얘기 해야 되잖아요. 너 틀렸어. 이런 이유 때문에. 하고 싶은데. 정말 힘들거든요. 맞아. 왜냐하면 우리는 다 동의 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수 있게 짧은 실험을 할게요. 또요? 네. 그러면 이제 질문을 몇 가지 낼 건데요. 그냥 0부터 7까지 이제 대답하시면 돼요. 먼저 김상중님. 네. 인생에서 대학교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3번. 3번? 네. 한영 씨, 네. 삶에서 결혼하는 게 중요할까요? 오. 오? 네. 에이, 그러면은 윤지성 님, 네. 살아가면서 아이를 낳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아이요? 네. 이렇게 고민하는 문제야? 이것도 어렵죠? 가면 쓴 거예요, 벌써. 이게 이제 짧은 실험이었는데 이제 처음에는 3, 그 두 번째는 5, 그리고 이제 제대로 대답을 못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하고 동양 사람들하고 비교를 할 때 동양 사람들이 중간쯤을 선택해요. 이렇게 3, 4. 근데 미국 애들은 아주 뚜렷하게 0,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아니면 7. 완전히 중요해 이건. 네, 7로 가면 이상할 것 같아서 오늘.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만큼 조심스럽거든요. 맞아요. 자신을 의견이 있는 것보다 그냥 누르면서 남의 시선. 네, 남의 조금 조심스럽게 가면을 쓰게 되거든요. 뭐 결혼하는 게 뭐 사. 좀 중요해. 사실은 속으로는 나 진짜 결혼하고 싶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또 대학교 가는 것도 나 7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뭐 좀 사람들이 싫어할까 봐 뭐 5? 이 정도 말할 수 있거든요. 그게 그 뱀부 씰링이거든요. 대나무 천장.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특히 미국에서 백인들 앞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 동의 안 하고 이게 나의 의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문제가 그 두꺼운 가면 아니고 그 되게 얇은 가면. 얇은 가면을 썼기 때문에 조금 그거를 그냥 인정하거든요. 그냥 뭐 우리 다 그렇게 살자. 이렇게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슬픈 게 우리도 가면을 썼으니까 이 가면을 믿을 필요 없다. 이 사람이 한 번만 잘못했다고 미안하단 말 아니면 표정을 안 믿으면 용서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도 실수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나 미안해, 나 잘못했어,
아무리 그래도 용서 못 받죠. 맞아. 맞아. 사람들이 이거 그냥 가면이잖아. 이렇게 생각할까 봐 그게 너무 슬프잖아요. 진짜 너무 슬픈 얘기다. 솔직히 제가 미국 마인드로 또 한국 사람들 보면은 용서가 되게 어렵거든요. 잘 안 보이거든요. 그게 사실은 말하는 것도 가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유가 이제 캔스 페스티벌에 나왔던 영상을 봤는데 이렇게 이제 치잖아요? 넘어갔어요? 근데 나중에 얘기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인터넷에 막 올라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사과를 했잖아요. I would love to apologize to the Korean actress Lee Ji-en because I pushed her on the red carpet by mistake. 이거를 보면서 어떠셨어요? 이거 사과하는 거를 믿으셨어요? 그냥 좀 그냥 형식적인 아이유가 아니었으면 사과했을까? 맞아, 그 생각 뭐 이런 한국의 네티즌들이 무서워서 아유 사과할게요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아니 혹은 옆에서 시켰을 수도 있고. 야 큰일 났다. 화면을 보니까 제가 이제 배우잖아요. 그런 함정에 안 빠지려고 노력했는데 좀 진심성 같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되게 궁금하거든요. 진심을 어떻게 보여줄까요? 아, 그거는 또 그러네. 한국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봐도 약간 안 믿으면서 계속 욕을 했거든요. 이제 미국 사람들은 이거 보고 사과했구나 약간 받아들이는 거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가면이 아니고 거짓말 아니고 뻥 아니고 척 아니고 그냥 말을 했구나. 그게 가면하고 진짜 생각하고 매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아무튼 우리가 가면을 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다 쓰는 거다. 그래서 다른 이유가 있다. 이게 진심이 아니다. 그거를 의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면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믿어보자. 그게 약간 더 자기한테도 불안이 없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내가 먼저 용서하자. 내가 먼저 믿어보자. 그러면은 그 사람이라도 가면은 벗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거 봐도 약간 안 믿으면서 사과 뭐 해도 안 해도 신경 안 써. 나 그게 쿨한 척. 쿨한 가면도 있거든요. 약간 MZ 시대도 가면을 안 썼다고 생각할 거잖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약간 요즘 친구들 보면은 좀 그냥 쿨한 거 같아요. 면역증세가 어떻게 됐어? 제가 친구들이 어떠세요? 제가 이게 MZ라고 하면 나이가 32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마냥 어리지는 않아요. 그러네. 20대인 줄 알았는데. 네. 어려 보여요. 나이가 32살이다 보니까 우리 세대네. 맞다. 이렇게 살짝 걸쳐있는 세대긴 한데 뭔가 할 말 있으면 가면 쓰지 않고 바로바로 바로 예를 들어 뭐 직장에서 뭔 일 있어? 저 그만둘게요. 그리고 막 인터넷 글 써. 나 오늘 퇴사 썰 푼다 막 이러면서 맞아. 뭔가 되게 막 나 되게 막 그게 쿨해. 이런 게 좀 약간 그러면 그 친구들은 가면을 쓰지 않은 그런 건가요?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쿨한 척 가면이거든요. 쿨병 가면. 두렵겠지, 그들도. 두렵겠죠. 그 사람들도, 그 친구들도 이런 실수의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뭐 사장이 이거 잘못했어. 그거를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 됐어, 나 관둬. 그러면 회사를 계속 관두면은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하는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구나. 그게 쿨한 척 가면 있을 수도 있거든요. 피하는 거. 그래서 이제부터